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고 저희 가족에게는 천연 같은 가난이었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경찰서 지서에 잡혀가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에 풀려났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18살이요. 운 좋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또 돈이 문제였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지독한 가난과의 전쟁이었던 유년과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검사 11년은 부패와의 전쟁,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을 수사하고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권력 실세와 빠짐코 대부를 구속했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까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시절에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꿈 하나가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신 제 어머니 같은 착한 분들이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모두 함께 이겨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던 청년도 평가에서 2015년 이후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압도적으로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건전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땅한 편 가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다 갚았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의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이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민 자녀 사단주의 지원 사업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시도의 복지 예산 비율이 평균 31.2%인데 경상남도의 복지 예산은 37.9%입니다. 정세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혈세먹는 하마에 강성기종노조의 놀이터였던 진주어련 폐업을 통해 공기업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거대기업도 어느 정부도 이기지 못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상남도 혼자서 외롭게 싸워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마산의료원과 경남개발공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공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한 학교 급식을 도의회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교조와 좌파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에 반드시 감사가 뒤따르고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민주노총과 정교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힘과 특권을 누리는 양대 단체를 상대로 도민들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4개월의 하방 그 기중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이제 천하대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대란, 안보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복구자 비필고라고 했습니다. 올해 은근세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반드시 녹두에 난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우파 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청 가족 여러분,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갈 수 있었겠고 참 좋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일만 하고 손해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나라, 제 어머니 같은 분이 아이 키우면서 웃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과 일들 어느 하나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착이가 하는 것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4단계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경상남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도청 가족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과 하면서 인물을 다 채우지 못한 점은 참 아쉽지만 지난 4년 4개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청가족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성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되고 더 큰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입당한 지 오늘로서 22년입니다. 탄핵의 혼란 속에서 오늘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가슴 벅차고 먹먹합니다. 그러나 정작 잠이 안 오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구속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튼튼하게 기대고 의지했던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너진 담벼락을 보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홍준표가 국민들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담벼락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를 한 게 정유랑강 이 어린 친구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돈도 실력이고 백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합니까? 아마 학부모들의 분노의 근원은 여기 있다고 나는 봅니다. 돈도 백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내 만들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보지 않았어요. 국졸도 안 들어가봤어요. 국졸도 아닌 무학입니다. 제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한글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홍준표는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옛날에 등급별로 치면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랭이 출신이 우리 한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YS를 비롯해서 민주화를 이룬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돈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쫓는 대통령도 안 되겠습니다. 꿈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서민들이 꿈을 꾸고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쫓는 대통령도 안 되고 돈이 있는 대통령도 안 되고 내 꿈이 있는 대통령을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멘토는 이수진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김구 선생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까지 내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이번에도 출마하기 전에 내 어머니 묘소를 갔는데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엄마는 글을 몰라요. 대구에 내 중학교 때 자취를 할 때 시골에서 올라오면 시내 나갔다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꼭 내 버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엄마 밖에 나오면 요 번호 타고 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무지령이처럼 살았어도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가 내 엄마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 내 대통령이 돼서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이 당은 홍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태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YS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이젠 이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갈 세력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당이 이 나라의
대표고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모두 함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밖에 나가서 이젠 5월 9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우파 정부를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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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서민들이 꿈을 꾸고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꿈이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자. 코로나 조심해. 네네네.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마.